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경제의 이선아였습니다. 잘 되는 회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건데요. 재원이 같아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차이가 납니다. 네, 최근 3년간 매출이 두 배가 뛸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결은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이 곧 생산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강소 기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기 오토모티브. 1978년 설립해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의 부품을 개발,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액체 상태의 알루미늄을 차별화된 고압의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정밀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9년 700억 원이었던 매출이 3년 만에 두 배인 1,4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15년 전 외환위기 때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가 1년이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공급에서 다 가공을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로 공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현장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조합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마 이 공장이 이렇게 가동률도 높고 품질도 좋아지고 기술 발전한 큰한 모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산 공장의 경쟁력 강화는 연구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도면 보시면 얘랑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초기 제품이고 고객사로부터 받은 도면은 설비나 금형을 만들기 전 FMA 회의를 통해 양산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데요. 완성된 제품의 작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물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세이브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물량 나와 있던 게 이것 때문에 생산 현장에 관리자들이 모여 짧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일종의 품평회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의는 제품의 불량 원인을 찾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날 그날 일어났던 그 품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의논함으로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생산 현장 관리자들이 다시 공장 안으로 향하는데요. 일과가 끝난 것도 아닌데 청소를 시작합니다.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가동률 향상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능률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청결 관리는 미세한 이물질로 인한 불량까지 예방해 불량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장비의 개량은 필수. 생산 설비와 공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제안 제도를 통해 생산직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생산직 직원들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4명으로 구성된 TF팀에서 1차 평가를, 각 부서 팀장들의 2차 평가를 거쳐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후 생산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밸브 바디 이물질 제거기.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공정이었지만 이 장비를 개발한 후 복잡한 구조의 밸브 바디 속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개선 제안을 했다든지 했을 때 실제 또 그것들이 이렇게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각 팀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생산 공장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이들. 제품의 불량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 대한민국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